동작구의 한 아파트. 주말까지만 해도 비닐은 재활용 수거가 되지 않는다는 공지가 붙었었는데 지금은 떼어져 있습니다. 제 공지 아직은 없어요. 예, 그냥 물어봐도 뭐 난리라는 소리 하고 그냥 그저 그래요. 아직은 확정적인 것이 없어요. 영등포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선 원래 해왔던 것처럼 깨끗한 비닐과 스티로폼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루 사이 바뀐 안내에 주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안내문을 보니까 됐던 건데 왜 안 되나 하면서 헷갈렸었죠. 또 뭐 그다 드린다 했다가 다시 또 완화시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어리둥절하죠. 혼선의 발단은 재활용 수거 업체들의 일방적인 공지였습니다. 올 1월부터 중국이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자 업체들이 수익을 내기 힘든 비닐과 스티로폼 등을 지난 1일부터 수거하지 않겠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들에게 알린 겁니다. 업체마다 내용도 모두 달라 어떤 곳은 부피가 큰 페트병까지 수거하지 않겠다며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리라고 안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량제 봉투 배출은 위법입니다. 환경부는 이일 관련 업체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48개 업체 모두 이전처럼 정상 수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감안한 업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시도 아파트마다 일일 수거 현황을 파악하고 재활용 폐기물이 수거가 되지 않고 쌓여 있으면 자치구가 직접 치우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시와 자치구가 중재에 나서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재계약을 독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말로 적체가 돼 있나? 한 옆에 쌓여 있나? 안 가져가나? 쌓여 있다면 왜 어떻게 안 가져가나? 완전히 협상이 결렬됐나? 치워야 된다면 뭐 양은 어느 정도 돼서 어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양을 파악하려는 거죠. TBS 문숙희입니다.